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사회를 맡게 된 36세 문학파 김원규입니다. 어르신들 건강한 모습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잠깐 저희 청계대도 유흥인 위신자 영수록세 분위와전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년 역사를 이렇게 지켜올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오늘 행사 저희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르신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게 저희들이고 이번 그 회의에 좀 임원들이 좀 젊은 층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서툰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는 항상 나무라고 꾸준히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성웅 할배의 양력과 그분의 그 매력을 말로만 전성웅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역임하신 김원종 교수님을 초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세대 전에 이 전성웅과 화수회를 만드셨던 그 작고하신 어르신들이 영영이 계시다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그동안 이 전성웅과 화수회가 활동이 명실을 성공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명맥이 잘 이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김창규 족속이 맡아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우리 모든 종원들이 많이 이 김창규 회장을 도와줘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저는 우리가 전성웅과 화수회 때문에 전성웅 뭐 다 아시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전성웅이 어떤 어른이고 누구냐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말씀을 올리라고 해서 불려 나왔습니다. 근데 전성웅에 관해서는 기록이 물론 3경전에 있겠습니다만은 좀 집약적으로 된 것이 저의 그 선친인 휘가 시자 박자입니다만은 선친이 그 오래전에 써놓은 글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한 글자 고치지 않고 그대로 따서 유인물로 해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성웅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점점 더 보충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전성웅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안동이 평식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서친의 전 문집이 나온 게 있는데요. 아마 이 몇 분들은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없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가실 때 명함이나 혹은 조그마한 메모지에 이메일 번호를 적어주시면 상당히 분량이 세 권짜리인데 그것이 1500페이지쯤 되죠. 그걸 바로 전해드리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선지께서는 조상 사적에 관한 관심이 참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조상의 역사에 관한 그런 글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학봉 선생이나 은천 선생이나 이런 집안의 큰 어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거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 어르신분들은 혹시 책이 없으시면 저희들이 형님에게 재고가 좀 남아있어요. 그렇게 좀 넉넉히 했기 때문에 재고가 좀 남아있습니다. 역시 주소를 적어주시면 조만간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거기에 이 선지께서 해놓은 것을 보면 바로
이어르는 바로 그 이 꽃대어른이 여기 저 책에 여러분 페이지로 보면 그 태자 권자인데요. 그 3쪽에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말이죠. 이어른이 여슬이 봉익대부 문예부 좌사윤. 그 문예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고민왕의 어머니가 명덕태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영민하고 그 이 여걸이었는데 역시 고민왕이 왕이 되는데도 이 많은 공헌을 하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민왕과 함께 그 훈건전에 나갈 때 안동에 피난까지 오셔가지고 그 왕모 산성과 이게 바로 그 명덕 왕후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샤먼들이 아직도 그 영혼을 기념하고 해서 제사 지내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명덕 왕후를 그때 왕보다도 더 참 그 권세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명덕 왕후를 모시는 기관이 문예부입니다, 여러분. 거기 그 좌사의 우사의 두 분이 있었는데, 우리 그 태자건자 할배가 좌사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홍건작이 난 때, 그 안동에 이 파천을 오시다가 홍건작 난이 개성에서 이 여러분 우리 그 항쟁을 해서 광물이 항쟁을 하고 뭐 그 이 의병도 일어나고 해서 홍건작을 몰아냈습니다. 몰아내고 난 뒤에 왕이 다시 개성으로 돌아가는데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파괴가 돼가지고 거기 궁궐이 거주하게 곤란했습니다. 그 개성당에 조금 전에 흥왕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아주 큰 절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랬다면 절이 굉장히 규모가 컸던 모양입니다. 수천 명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절이었는데 여기 서울에는 회암사나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계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어른이 모자가 같이 피난을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이 흥왕사에서 계시는데 김용이라는 거기 그 4페이지 보면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쇠금변의 그 이 중요경자 쓰는 김용이라는 이 지금 그때 그 권력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고민왕이 남색 가이지 않습니까? 남색 요즘 말하면 동성연애자인데 아마 이 친구가 아마 거의 최초의 동성연애자 상대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이 고민왕은 동성연애자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김용미가 고민왕을 늘 따라다니면서 그 이 원나라에 가서 고생할 때도 같이 하고 또 돌아와서 왕이 될 때도 따라다니는 신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뒤에 이 친구 성향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충신들을 모함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왕을 죽이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다른 그 왕, 후보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마음을 그 역심을 품고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를 다 죽여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저 이 할배가 그 이 태자건 할배가 그때 이 참 순난을 하신 겁니다.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두 이 형제가 이 나라가 이제 곧 이 뭐 이성계가 또 그 당시에 또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런데 이 거자 그다음 아랫분이 거자인데 바로 전서공이죠. 거자 두자 그리고 형제가 있었는데 한 분은 거자 익자죠. 근데 이 두자나 익자는 둘 다 뭐냐면 하늘에 있는 28개의 대표적인 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때 이어른이 태자 원자가 학문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또 이 이름 짓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어요. 28수 가운데 그 이 두성과 익성입니다. 예, 두성과 익성처럼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달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놓은 그 이름이라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두 형제가 상황을 보니까 이성계가 예심을 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만 고향으로 가자 하고 아마 내려오시다가
예. 안성,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산 산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축산 안식이 또 거기가 그 이 그 누굽니까? 태자번자 할아버지 그 저 조상의 그 이 개 그 후처였던 것 같습니다. 전처는 저 안동 입시였고요. 예. 그런데 예, 거기서 두 분이 이제 그 아버지를 거기다 모시고 난 뒤에 세상일에 어지러우니까 우리 그만 어, 이 고향으로 아니면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어, 이 거자 이 두자 우리는 바로 안동으로 오셨고요. 안동으로 오셨고 풍산에 왔습니다. 풍산에 와 계시다가 예, 지금 전의 시들이 사는 동네 그 부분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일대입니다. 예. 예안이 씨, 전의 씨들이 사는 곳, 그 마을 있지 않습니까? 우릉골이라는 곳, 거기에 내려오셨고, 예, 아홉 분은, 그 자, 이, 익자는, 어, 이, 청남 부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산소도 거기 있고, 후손들이 부여에 있다가 이제 전라남도 쪽으로 좀 퍼지기도 하고, 또, 경상남도 쪽으로도 퍼지기도 하고, 이런, 어, 이, 참, 분포가 됐죠. 뭐 우리도 뭐, 안동, 거기에 계시다, 아니, 동산에 계시다가, 안동 시내로, 아니, 안동 읍으로 들어오셨고, 읍으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그 후손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그 여러분 다 아시는 만자근자. 만자근자는 바로 이 청계선, 에, 청계선조의 조부이시지 않습니까? 만자근자 그 어른이 그 이 오계동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그 임하에 토호에 사유가 돼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계동 본인은 아마 제가 뭐 임하에 계셨는데, 워낙 그 큰 부자이고 해서 내앞 땅이, 내 앞에도 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그 사위에게 그때 그, 그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N분의 1로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계동은 아들이 없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토지를 얻게 되고 내 앞에 이제 큰 이제 전장을 가지게 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앞에는 그 당시에 그 홍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지고 배수도 많이 하고 해서 홍시들은 저 산 뒤로 물러나게 되고 또 전국을 흩어지고 해서 지금도 제가 아는 여러 이 후배들이나 사람 중에 홍시들이 우리가 그 이 우선인가들에게 뺏기가 쫓겨났다고 이렇게 한을 풀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농담을 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벌써 그 60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하회도 여러분 하회도 인접관계 이런 분 많지 않습니까? 하회도 원래 거기가 어, 이 하회 부산 유시들 땅이 아니고 허시들 땅이다가 예, 그 다음에 안시들이 또 한 허시들이 한 200년 살다가 안시들이 또 이 광주 안시 경기도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 아니 광주 안시가 한 150년 있다가 그 뒤에 이제 이 바로 고려 만렵에 풍산현에 있던 유종회라는 분이 그 이 하회로 들어가셨습니다. 뭐 거기에 고사도 많죠. 예. 그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뭐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 주인이 바뀌는 것. 그 비슷한 시기와 같아요. 두 분이. 예. 그래서 우리 풍산유씨와 우리 어 특히 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갔던 청계파라든지 혹은 그 이 전성파의 이 후손들 하는 상당히 그 인연이 깊다고 할 수 있죠. 그 후에 가운데 또 보면 서해 학군 같은 또 어 전국의 전국적인 인물들이 태어나고 뭐 이렇게 쭉 역사가 이어내려 오게 되시죠.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참 그 참 그 이 제가 말씀드리기 참 난처한 것이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자주 있어서 어 이 저희들이 그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증거 없이는 믿지 않습니다. 무진불신이라고 해서요. 증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그 근래에도 태계경문에 어쩌다 부원장을 하면서 태계선생의 그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뒤져봤더니 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카더라, 이야기, 전설따라 삼천리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어, 아, 옛날에는 그냥 뭐, 진짜 역사적 사실을 보증해서 알아내서, 이, 그대로 시키는 것보다는, 뭐, 하는 얘기가 재밌으니까, 이야기들을 뭐, 듣고, 이게 전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예. 뭐, 예를 들어, 이거 연관이 없습니다만, 잠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퇴계생 부인이, 뭐, 둘째 부인이, 뭐, 바보였고, 이런 저런 분, 뭐,
뭐 감 달라, 뭐 밤을 달라, 완전히 허구입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뭐 옷에 빨간 물 달아가지고 뭐 조금 우리 분들이 뭐 다른 대신들도 옷에 빨간 물 달고 들어있고 그 바보 만들어놨는데 저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단양군수 할 때 무슨 기생이 뭐 이런 여러분 부향이라는 기생과 사랑 얘기 완전 허구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알고 보면 근거 없는 얘기를 좋아하고 사랑방 이야기, 온돌 야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지 사람들이 진실을 알려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삼국지라는 여러분 안 읽어본 분 없잖아요. 거기에 120가지의 허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비, 관우, 장비, 보온, 교류도 허구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는 완전 허구예요. 여러분이 뭐 장팔, 사모, 방천, 화국, 청행, 오늘도 전부 허구들입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언제 원나라 말, 명나라, 원나라 말, 명나라 초협의 의장용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우리가 알고, 그리고 무슨 동남풍을 불러가지고 일공저러공 적북대전을 승리, 이건 누굽니까? 그 제갈량, 저건 완전히 허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지식보다는 허구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올리는데 여러분 그 우리 집에서 최초의 글이 되는 글을 잘하고 글이 되는 문적을 남긴 분이 바로 약봉 할배입니다. 여러분 약봉 극자일자입니다. 그 이전에는 문적이 없어요. 청계 선생님도 편지 몇 장 10몇 줄밖에 없고요. 그 이전에 그 한자기 때도 아무 문적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백구시라는 시할 수 있을 정도이고 그런데 바로 극자 일자는 퇴계선생의 아주 고재로서 시도 수백 편과 많은 글과 따로 독립된 문집을 가진 우리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예, 약봉할배. 그러니까 약봉할배 그 우때 그러니까 그 만자금자 그렇죠? 만자금자에 빌 무덤을 쓰고 비문을 써야 되는데 누가 쓰느냐? 오형제가 다 했어, 다 천재들 아닙니까? 당연히 그 약봉할배가 쓰신 겁니다. 아버지와 육부자가 모여가지고 그게 바로 조부 병절교의 그 이 비문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이죠. 거기에 되어 있냐면 도대체 우리가 김씨가 이 우리나라의 큰 성인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게 문적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린 제가 그거로 말씀드리면 맞아 죽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북부의 금화왕의 후손이냐 아니면 저기 가락구 김순왕의 후손이냐 우리의 뿌리는 뭐냐 아마 우리는 신라는 그쪽은 말도 꺼내지도 않고 경주는 말도 꺼내지도 않고 아마 우리는 두 계통 중에 하나일 것이다 육부자가 모여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육부자보다 더 훌륭한 뿌리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학봉할배 할배는 바로 그 조정에서 중요한 패스를 다하면서 조정에 있는 온갖 서적 그러니까 그 승정원의 일기까지 다 살펴가지고 회계 선생이 왕과 대답하는 걸 전부 다 뺏겨가지고 회계집에 보내가지고 문집을 만드는데 도움되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방금 지금 말 태자본자 이 어른이 그렇게 고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김용의 그 난에 수고를 하시고 난 뒤에 그 이제 두 아드님이 두 분이 이제 해주는데 그러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낸 분이 학봉 선생입니다. 학봉 선생이 44살 때 그 뭐 연보에 보면 꿈을 꿨다는 게 나오는데 전 그건 뭐 좀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리 그래 뭐 그러나 그런 거 믿을 수 없고 있다 해서 좋은데 꿈에 뭐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내가 너 조상일 때 있다 이렇게 해서 학봉 선생이 죽산에 가서 그 실전되었던 바로 이 태자문자 산소를 확인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계시면서 조사를 다 하고 거기 이제 춘추관에 가셔서 사관일 때 조사를 다 해서 써놓은 글이 여러분 거기 학봉할배가 집필을 썼는지 뭐 썼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학봉할배가 써놓은 그 비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거자 두자는 공조전서로 되어 있습니다. 공조전서. 공조전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판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통칭 전서라고 부르는 전서 여러분 그것도 오해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차관의 메달을 정확하게 말하면 좀더 부풀릴 필요 없이 진심만 말하면 차관이에요. 네. 그리고 전서공은 고려 때 내려오셨다가 다시 또 조정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워낙 훌륭한 분이고 이 차관급까지 했던 분이 이성계 정권에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버리니까 결국 알고 보면 두문동은 원래 고려 개성 밑에 있던 마을 이름이었지만 뒤에 하여튼 거기에 수십 명이 갔고 있었고 그 다음에 흩어졌고 또 이 이성계 왕족 변혁을 싫어해서 나는 배설을 하지 않겠다 전국에 다 배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두문동이라고 불러 두문동 그 은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두원은도 두문동이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차관까지 하는 분이 그 조형, 그 안동의 풍산에 조형이 드러나 있으니 이성계에 불렀던 것 같아요. 그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주 부인으로 간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김해 부사라 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도 부끄럽게도 저희들이 밝혀낸 게 아니고 우리는 전부 상사기 반문에 보면 부사 김 거자 두자 반문에 써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아 부사 하면 경주지 뭐 거기죠. 맨 앞에 보면 경주에 있던 상사기의 판본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글자가 뭐 찍어도 잘 안 돼서 다시 찍어서 뭐 그동안 누구가 도우고 신문 누가 도우고 네 사람이 도우고 해서 이 책을 내는데 사실 나는 뒤에 보임해가지고 큰 역할도 한 것이 없는데 반문을 내가 쓰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겸양을 모신 글이 있었는데 부사 김 거두라고 돼요. 부사는 경주는 부윤이 있습니다. 경주에는 부사가 없어요. 근데 이거 부끄럽게도 이걸 우리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일본 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제가 낭비한 것 같습니다. 네. 제 고충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제라도 보시면 상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교수님은 이제 학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자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의성김씨 전처공파 2022년도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좌우로 전부 일어서셔서 좌우로 일어서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시죠. 다리가 불편하더라도 좌우를 보고 서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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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서 계십시오. 정면에 국기를 나눠주시고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 선열 및 선조에 대한 묵념. 집에 나리 출신 승헌입니다.
이웃을 잡고 36세가 되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광철 수도권 조치회장입니다. 저희 전통옥당 문목구 사제 김정국 선생님 후손인데 일부러 오셨습니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셨고 지금 대종의 김선도 선동 저기 중장 공격인데 전에 조경예사로 예천 상회 회장도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김동원 명문과 전소이십니다. 초단 선생님 주소도 됩니다. 김봉구 천상이나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여기에 김웅대 잘 아시겠지만 전에 김성희씨 대장을 하시고 영예회장을 하시고 지금 웅대 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리 아직 이번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기 태계학회 지금 현재 상총장을 맡고 계시고 전 집안에 그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봉사를 하시고 물론이시고 감사합니다. 김지켜미 오늘은 의료에 근무하시다가 축협중앙회 부회장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김경자리 이분은 화가입니다. 동양화가인데 뭐 이 국선의 특선 작가로 하시고 여성 화가 협회 고문을 맡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원래 87세라고. 네. 85세라고. 아마 85세가 보여달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기. 소개하지 마십시오. 예. 저 뒤에 계시네요. 네. 이번에는 조한관계 부회장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미술협회 그 초대작가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준이 이 아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잠시만의 공부로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그 학군 기념사업회 부의사장도 하신 대중의 감사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김완식 완식이 하고 이거는 그 지혜 주시는데 모처럼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님,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축산, 아까 우리가 김원중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축산에 지금 보존관리회 전에 회장을 하시고, 또, 대종의 사무총장을 하셨습니다. 예. 김동일님, 예. 그, 저, 증권회사 시험장을 하셨는데, 저쪽에
PB에 매운공 안에 거기 보고 술집이 있습니다. 소남타에 그 주석집에 지금 삼촌으로 천안 삼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욱 교수님은 조금 전에 대학에서 오늘 학교에 있어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현이 창현이한테 이 중에 관심이 많아서 엄청 이 카톡에 열심히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김기원이 지금 축산계로 지금 이쪽에 우리 쪽에 이 대장을 맡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축산계를 좀 마무리 전에 자꾸 보살을 하시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창룡이 우리 여기에서 한결이 제일 높잖아 생각이 드는데 전에 수문상사 사장을 하시고 주변에서 고분으로 계십니다. 인물이로 소개. 그 다음에 김차대할배 경기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교편을 하셨고 지금 홍대장학교도 강의를 하시고 집안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영종이 잘 아시겠습니다. 순국선열 유족회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도야대는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오늘 여기 따님들이 오셨는데 여기 김정자 성자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저기 지뢰 김옥일 박사가 동생입니다. 오늘 정자 할매가 소개 선전을 해가지고 저쪽에 우리 주목이야 집에 한번 일어서세요. 주목씨 총회 종가 종료입니다. 예. 마스크 벗고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수자 집에도 같이 시내 쪽에서 오시는데 여자분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선인님 아까 외운공파의 선인님 대동사 그 다음에 김옥파의 망진에 오시는 용선님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일부러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김재수님이 오셨습니다. 맨날 우리 집안 일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소파에 문풍리에 조그만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회의 김백락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뢰 쪽에 예청회 회장 김양환님 네 반갑습니다. 전에 대전대학 교수도 했고 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양태진이라고 수산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뭐 매출 한 연간 한 천억 원 정도. 네, 감사. 네. 그리고 마신다만 자꾸 회장님이 시간을 좀 줄이라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각자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나누시고 그래서 많은 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일일이 그 전부 다 소개를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저희는 그 족친이라는 거는 천억의 매출이나 1억의 매출도 다 족친이기 때문에 돈 많은 분들은 그 또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다들 그 같이 선조들의 유분을 받아서 가는 곳이 이곳 족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거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내빈 소개를 끝났고요. 축전 및 상환을 소개해 준 거는 뭐 쪽에 나와 있는 거지만 축전은 그 각 그 화환은 우승비치 대종회 회장 김전동님이 성국회하고 보내주셨고 축전은 김우락 대종회 사무총장님이 사정상 참여하지 못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했고 안동지역 오파종소는 재산 기미종태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원로 종친 및 임원께서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서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제 매은공파, 그 다음에 그 불구당파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뭐 어릴 때도 청계오파만 알았지 잘 몰랐는데 그분들의 매력은 아까 김원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용자 비자에서부터 청계할 때 그 사이에서 달라지고 일찍 기미 쪽으로 많이 세거를 하시니까 거기도 저희들하고 같은 전세공이니까 그 젊은 분들은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조선금은 우리 그 용자 비자 할아버지가 만날 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해주셔서 늘 그 저희들 후배들이나 모든 정치들이 감사하셔서 홍대 회장님이 100만 원을 희사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그 지금 우측 칠판에서 나온 대로 뭐 조그만 정성으로 임원들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리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 그 무슨 그 수입이 나는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성금을 받아서 회장님과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서 지켜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창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가을에 정친 여러분을 모시고 전소공파 정친회를 개최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봉구 응계 전임 회장님과 불구당 선조종손과 매은공파 동호 수송께서도 오셨으며 종손 고모님을 비롯한 여러 고모님과 자문위원님 부회장님과 이사님, 그리고 멀리 대구에서 참석하신 재수 종친과 수도권에서 참석하신 일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성김씨 수도권 종친에 김강철 회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빛내주셔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25일 임시총회에서 능력과 자격 모든 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종친회 회장의 과분한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지난 36년 동안 쌓아온 업적에 누가 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도 하였습니다. 평소 문중일에 헌신적이셨던 오래전에 타계하신 아버님 생각과 20여 년 전 종친회 3대 회장이었던 호자면자 어른 이름과
학공 선조의 가면을 찾으러 산청군 대수면 지리산 자락을 헤매던 일등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저희 부족한 능력을 오직 결성으로 보완하고 종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겠다는 사명감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조직을 정비하고 예천군에서 주관한 남학선생 유불 기탁 전시회와 안동 소재 여러 종가 방문 등을 통하여 여러 종신들부터 받은 격려와 서문이 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제 공부가 부족하여 임원 선임에 있어 각 종파와 지역을 아우르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촉박한 종례 소집 통지 등 많은 부분이 서투르고 미흡하였사오니 너그러우신 이해와 용서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친의 임원 및 회원 여러분, 저는 임기 동안 최우선적으로 현재 수도권 위주의 조직을 전국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하겠으며 젊은 층 회원의 확대와 종친회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성장한다는 교학상장의 정신으로 모든 종친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종친회가 될 수 있도록 임원 및 회원 추천을 포함한 종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종친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부족한 음식이지만 점심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랜만에 종친 간의 우위를 마음껏 다지시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함께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뭐 회의를 길게 진행하지 않으려고 간단하게 하는데 격려사를 김봉구 고문을 모시고 독답을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마 그 우리 수도권에서도 우리 전수공은 이 총회 이렇게 개최하면서 비교적 나이도 많고 경험도 있고 또 문중위에도 몇 번 참여했다는 이런 아마 관록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축사를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히 저 자신의 행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교수 한 35년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임했고요. 학교 교수를 하고 있을 당시에 우리 선대 어른들께서 모아가지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2003년, 2004년 두 해 동안에 전수공 화수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때는 교수하느라고 뭐 전혀 문중일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고려대학교 김종길 교수님이 계셔서 그 교수님인데 많은 자문도 받아가면서 격려를 받아가면서 그때 이제 회장을 한 2년을 했습니다. 그 2년을 하고 났더니 안동에서 오파에서 큰 그 문중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빈 서원을 익은 복선하는 그 아주 큰 이 문중 이 오파의 그 큰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문득 저보고 안동의 천상문화보존회 회장을 하라고 어른들이 그냥 만다일치로 결의를 해가지고 저기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맡았습니다. 맡아서 봤더니 사빈 사원을 익은 복수를 하는데 18억으로부터 정부로부터 18억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뭐 이 역량이 이런 내 역량 가지고는 이걸 과연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비 9억, 그 다음에 대구하고 안동의 그 지방비가 9억 해가지고 18억이 들어 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걸 집행했는데 1년에 5천만 원 이상은 안 줍니다. 그럼 1년에 5천만 원씩 하면은 그 사병소 18억을 하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제가 회장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래서 안동시장도 수없이 만나러 가고 또 경상북도지사도 수없이 만나러 갔습니다.
사빈서로 중국 이전 복서를 하고 나면 이제 주체적으로 향서를 지내야 되는데 문중에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초기에는 한 2억 5천을 모아요. 그것도 제사도 지내고 주체적으로 한다 이러는데 결국은 3억 5천을 모았는데요. 참 여러분들 문중에 돈을 모집 모아고 진짜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빈 천성문화 보존회장이 돼가지고는요 한 3년 동안 그 중임을 해가지고 4년 했습니다. 3년 동안은 정말 자세를 낮추고 안동에 가서도 어른들 모시고 식사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대구 가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잘 좋게 해보니까 모금업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전서공 화수회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제가 2003년, 2004년 회장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른이 하던 우리 젊은 세대 맡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도련 회장님이 잘하시고 또 여러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문계한테도 또 전서공 회장을 하시고 부인 회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구락시 구락사장도 모셔가지고 회장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또 한 19년은 또 잘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또 불행하게도 이게 막상 회장하실 분이 없어요. 회장하라고 할 만하신 분 추천하면 자꾸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니까 참 어려워가지고 이런 상황에 오다가 지난번에 정원할배가 한 4년을 맡아서 하는데 또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우리가 총회도 뭐 모임도 제대로 못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마침 학공파의 그 찬규 회장을 이거 발굴해가지고 그때 문중에서 완전히 처음 모셔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자 회사하고 그래가지고 참 이 양반을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오늘 이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랑스러운 건 이 우리 이 모임은 그래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정치회 하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모일 데도 없고 어디 그 곤란한데 우리는 그래도 오랫동안 사무실을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의성김씨의 여러 모임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종류 모임들이 많으니까 그 모임에 하는 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관련되는 분들은 가능한 우리 저 정치인의 사무실을 좀 이용해가지고 같이 이것이 이렇게 하면 또 활성화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이 전서공파 총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거 총회를 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였냐 우선 오랜만에 문중에 어른들을 모셔가지고 파가 다르고 평상시에는 몸이 뺏던 분들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같이 좋은 특강도 듣고 그래서 조상 내 여러가지 어린 내름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 만남은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이 만남을 자꾸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유대관계가 돈도 기대고 자손들도 정말 우리가 번창에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나는 만남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침 전성과 공파의 그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에 모든 분들이 한 분씩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시면 커피도 그냥 한강 수익도 있고 뭐 생수도 있고 음료수 있고 앉아서 편안하게 대화도 하실 수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오셔서 뭐 봐도 그냥 장기를 쓰셔도 좋고 또 쓰신 분들 모여서 화수를 치셔도 좋습니다. 옛날에도 그 전성과 화수의 사무실을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게 부대관계가 좋아지고 오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오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끼리 또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사실 아까 우리 김원종 교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우리 문중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정말 신중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고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창규 회장이 이번에 맡아서 이렇게 좀 시작했는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도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화수의 그 총회 사무실을 오픈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종치회가 됐건 그 다음에 뭐 축산계 대구 종치회가 또 있습니다. 또 있고 안동에 또 가면 이 저 추향계가 있습니다. 안동 추향계 회원들도 거기도 활동하는 영역이 활발합니다. 대구사 분들도 많이 참석하고요.
또 안동에도 천성문화 보존에도 있고 서울에 보면 금지회 뭐 대구회 예천회 뭐 여러 이 단체들이 많아. 이 단체들이 정말 그 사무실에 좀 이렇게 적을 걸어놓고 자꾸 모이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난 우리 문중이 아주 크게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정말 이 새로 되신 회장님 정말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소봉 사무실이 통인동 시장님인데 경복궁 옆입니다. 언제든지 뭐 저희들이 좀 어려우니까 상주 근무자는 없지만은 어른들이 나오시거나 북한산이나 인왕산을 갖다가 들리시면은 항상 그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그 김웅대 회장님께서 격려 말씀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전속 오빠 화수에 창미 배우님도 모시고 연세 많으신 분이 지방 각지에서 오셨는데 제가 경영사를 한다는 게 기억에 맞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6월 25일 날 임시총회에서 김창규 회장님과 재평부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면서 오늘 이러한 성대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대종회 총회보다도 아주 규모가 높지지 않습니다. 제가 대종회 업무를 보면서 4년 업무를 마치고 금년 2월 달에 명예 회장으로 했습니다만 한 70, 65명 정도 모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아무래도 대단한 이런 자리에 제가 경례사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물론 뭐 코로나도 있고 침체되고 이랬지만 아마 제가 전수과 화수에 몸담고 한 20년 동안은 아마 이런 분위기와 조직과 생대한 이런 잔치 분위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규 회장하고는 장학재단에서 한 10여 년 같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만 인품이나 능력으로 봐서 앞으로 전성과 정치인의 발전에 기대 확실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2009년도에 저도 이제 전성과 회장 우리 본부 회장님 다음으로 제가 맡아서 있었는데 그 당시는 두루마기 처음에 장인 회원님도 몇 분 나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셨고 이렇게 많이 모이시지는 않았지만 사무실에서 20년 전으로 모여서 상당히 분위기가 엄숙했고 그 자리에서 축산제나 또 기타 중요 사항을 토론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축산제도 같이 보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정치 나름을 강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발적으로 서로가 이제 서로 연려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침묵도 도모하면서 건강도 서로가 확인하면서 이렇게 1년에 몇 편씩 모였으면 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발전을 확실하게 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성과 종친회로 개명이 되었습니다만 종친회의 발전과 또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종친회 회장 김광철님을 모시고 축사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사실 용비 선조님의 바로 밑에 아우 용필 선조님 후손입니다. 그 밑에 이제 쭉 내려오다가 문목공, 사제 김정구, 그 형님이 이제 모제 김안구 이 두 분인데, 저는 이제 동생인 사제 김정국 선조님의 후손입니다. 직계 후손인데, 시조로 속 할아버지가 아까 김원정 교수님 말 들어보면 그걸 빼야 되는데, 일단 시조 속 할아버지부터 36세 손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 참석하기 전에 수도권 임원들한테 추양제나 추영제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종파별 파별 회의할 때 함께 참석해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화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새로 회장 되신 분이 그 말씀을 들었는지 하여튼 그것도 미리 알려주시면 좀 고맙겠는데,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제가 군 출신에 알아서 그러시는 몰라도 이틀 전에 아 여기 총회가 있으니까 와서 참석 좀 하고 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라 이렇게 하시길래 조금 당황스럽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가는 게 좀 좋겠다 싶어서 아주 바로 왔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저는 양성홍 할아버지의 취향제가 있었습니다. 신천성원에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예천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양성홍 할아버지의 그 삶에 대한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참석하고 어제 밤 늦게 끝나다 보니까 밤 늦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벌써 다 우리 대정회장님이나 저 원조 수석회장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성 김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많은 의병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의병이 그때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희생을 한 명문 시족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또 전성파 후손님들은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을 하는 데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 제일 많이 배출한 의성기문 중에서도 가장 진짜 모범적인 본받을 만한 이런 후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옛말에도 뿌리가 산 나무는 결코 죽지 않으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의성 김문이 가는 길이고, 그 중에서 제일 핵심 가문인 우리 전성파 여러 회원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불러주시면 하여튼 저는 먼저 우리 웅대회장님이나 이렇게 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군 출신이 돼 아무것도 없지만 몸과 마음으로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사무총장이 말씀드리고 회장님의 회칙 개정과 여러 가지 말씀드립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경과보고를 저는 먼저 하겠습니다. 회장님. 의문 나시는 게 있으면 항상 말씀드려 주시고요. 전승훈과 종친의 경과 보고 자료입니다. 1986년 4월 1일 종친의 창립이 되었습니다. 초대 회장은 고 김원대 씨입니다. 지금 여기서 호명하는 분들은 전부 저희들 종친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를 못하는 건 종친을 못 쓰는 건 이해를 해주시고, 고인이 되신 분들은 앞에 고인이라고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고인이 됐습니다. 역대 회장단은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고 김원대 이때
고 김호면 이대, 고 김시호, 고 김백인, 고 김치갑.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모인 경례사를 해준 김동구 회장님, 김도련 회장님, 김보일 회장님, 그 다음 김봉대 회장님, 김윤영 회장님, 김구락 회장님, 김정환 회장님까지 이루어지고 이번에 김창규 회장님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사무실 위치의 이름은 맨 처음에 경운동 건국회관에서 시작하여 정보세무소 뒤편으로 옮기고 김웅대 회장님 때 그 신설동으로 전세했던 문들띵으로 전세를 가서 진양상가로 갔다가 현재 동인상가로 옮겼습니다. 이때 2008년 6월 김웅대 회장님의 주관하에 신설동 동인 빌딩에서 전세가 작은 6천만 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웅대 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오는 날 이렇게 저희 사무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 김씨 전성 화수회를 수도권 종친회 등의 명칭으로 그간 면면이 이어오다가 2016년도에 김정환 전임 회장님께서 취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응비를 추진하던 중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 코로나 확산으로 회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여 2020년 22년 6월 25일 임시총회 개최를 해서 장소 현재 동인동 사무실에서 김정환 회장님이 임기 만료 사임 요청으로 13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했습니다. 회장은 만장일치로 김창규 회장님이 초대되셨고요. 감사는 김원용, 김시락 두 분이 임명됐습니다. 사무총장은 저 김원규가 임명이 되었고요. 2022년 6월 25일부터 9월 24일 오늘까지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모임을 했습니다. 약 5회에서 6회를 해서 조직 정비 및 개편을 하고 운영위원,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단, 이사진 등으로 임원 인원 구성을 152명으로 기존 임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임원 56명을 추가 선임하게 되었고요. 2022년 9월 24일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고 본회의는 회칙 개정당을 회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나머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회칙 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 제 유인물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거기 저희가 지금 회칙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소비를 해서 개정안을 요약을 했습니다. 1조의 명칭은 그전에는 수도권 종친회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임시총회 시에 전국조직으로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수도권을 삭제를 했고요. 사무실은 그 지명적을 서울시로 서울특별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원의 자격을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 부분을 갖다 삭제를 했고 또 명예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라고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수정안을 제시해봤습니다. 그리고 8조에 회장과 감사 선출은 총회에서 참석 회원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걸 갖다가 총회에서 그냥 선출한다 이렇게 말을 좀 바꾸었고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를 총회 의결로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 어차피 임원은 임원 총회에서 선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 총회 시기를 갖다가 내년 5월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회계 연도를 저희가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정부 연도 맞추는 이런 의미가 있다 싶어서 회계 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기 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한다라고 저희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회칙은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오늘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각 조문은
그 청색이 수정되는 일은 아닌데요. 이 부분은 위임으로 지방 관계상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이 해치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앞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랬다 생각할 텐데 중요한 이름보다 출발은 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분명히 사무실을 서울시에 둔다고 해도 되지만 전성우 묘소가 안동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방 안동에 분점을 하나 두면 될 가능성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임원 구성이 이것도 좀 굉장히 의견입니다. 카펠로 얼굴로 안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이 한기네 2000주년을 기다릴까 이런 것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얼른 이제 우리 대동고가 1990년에 이루어지는 대남부 이후에 파도라도 전성을 다 파도라도 하나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이면 저도 자신이 없고요.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임원 카벨로 안대 수첩 제작, 대동부 제작 이 부분은 나중에 건의사항이나 이 부분에서 제가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실을 안동에 지회를 하나 두자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아, 예. 제 4조가 되는데 제 4조 보면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고 1. 순조 사업 2. 경조 사업 3. 상부 상조 그 다음에 3. 장학 사업 4. 선조 6. 개선 발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전세금과 정치와 같은 데서는 크게 제일 중요한 게 자선적으로 침묵도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침묵도모. 여러분들 건강하셨습니다. 그, 저, 안동대부에서 해놓은 취한 게 근본 목적도 자선적으로 침묵도모가 첫째입니다, 첫째. 예? 그 다음에, 저, 대부에서 발전된 그 축산 종친회도 뭐, 그 침묵도모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선조의 유혹 개선 발전. 그래서, 2번, 3번을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또 결조사, 뭐 누가 자신이 혼인했다, 또 누가 돌아가셨다, 구조 내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하는 거지, 정치인에서 만나자면 간단을 못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정치인은 그야말로 뜻을 이 자손들 간에 침묵도모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조상사업인데, 조상사업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선조, 유업, 개선, 발전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냥 한 두 가지를 넘는 것이 어떤 정책을 가도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지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런 게 넣지 않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일단 3조에 보면 사실은 뭐 저희 친족 간의 침묵을 도모하고 상부 상조 안에 선조님을 놓고 청렴하신 정신을 개선, 발전시켜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조에 이제 큰 타이틀로 해놓고 제4조에 이제 본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3조의 그 목적 이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해서 물론 뭐 소항목으로 1번 침묵도모 2번 경조사 3번 장학사업 이 부분을 갖다 빼자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1번 침묵도모 항목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2번에 순조사업 넣고 3번을 선조유업 개선발전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3조가 있으니까 사업 자체가 예. 중원보원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라도 교황 간의 침묵은 어느 단체고 우선은 아닌데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도가 대상자가 이렇게 가시면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도는 정부 상자하고 사업하고 계획입니다.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저는 이게 잘됐다 보고 그 다음에 안동구에서 농하는 피해를 크다는 거고 각 지방에서 수도 사업을 하고 싶어가 자체적으로 하트 있는 데는 그 과한 우려가 희망하는 데는 지혜를 줬을 때는 기대를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지금 저 말씀하신 부분에 2조에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혜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자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회원님 동의를 하시는 건지 동의합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좀 박수로서 한번 동의하시면 알겠습니다. 인도의 사무실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혜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 3조 4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3조에 큰 저걸로 하고 본회는 다음 같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조금 더 침묵 도모를 더 집어넣고 2조 3조를 빼고 4조를 갖다가 뭐 그 두자는 이런 3조가 4조 3조가 안 돼. 침묵은 3조에도 괜찮아. 예. 그런데 왜 사업에 외려있고 사업하고 침묵하고 그리 됐어요. 한국상자하는 거 3조에 그게 되게 중요할 때문에 아까 얘기했고 사업은 그런데 지금 그 회장님 3조는 그대로 두고요 4조는 그 선조사업하고 그 선조유혹 계속 발전을 3조에 들어가니까 빼자는 그런 말씀 일단 그러면은 4조 사실 경조사 상부 상조 장학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그 부분은 뭔가 사업 영역으로 확대해 주자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안 그대로 뭐 두자는 데 동의를 하시면은 저 박수로서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3조 4조는 그대로 두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 회치 개정안은 뭐 지금 진행된 걸로 통과되는 걸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당 공손 말씀하시는 거는 각파에서 한 명 임원한다든지 이런 거는 의견을 수렴해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들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에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계획편을 1차는 9월 오늘까지 종종 96명에서 수도권 위주로 56명을 증원해서 현재 152명으로 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2차는 연말까지 오늘 여러 가지 회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까지는 한 200명 수준을 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방조직을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 및 청년조직 구성 계획 수리 각 종파별 유역 정치를 발굴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개월 회장으로 된 이후에 8을 갖다가 한번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전성공파 후에 15세 되면은 2개파, 16세에는 6개파, 20세 기준으로 하면은 적어도 한 58개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또 지역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전소공 후손들이 서울, 부산, 대구, 안동, 뭐 선산, 인제, 영주, 봉화 이런데 종친회나 친목 단체를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지금 한 15
피해는 각각 15개 정도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 확대 개편을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조 사업은 원래 10월 3일 날 오토제가 응성에서 있고 죽산제는 10월 9일 날 안성, 박일제는 11월 9일 안동 여기에 있는데 제가 많은 참여 인원을 저희는 좀 유도를 해서 조상의 순조 사업에 참가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위임무를 아마 나눠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참여 여부를 갖다가 해서 제가 하시면 우리가 보통 편이나 이런 부분은 마치 공동으로 카풀제를 하든지 인원이 많으면 버스를 배정하든지 이렇게 하고 오토제는 수도권 정치회장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은 연락을 주시면은 수도권 정치회에서 버스를 운행을 하니까 그 편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2023년 이후 중장기 사업 계획안 수립을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회원 및 임원의 의견 수렴도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종친회 해고 및 임원 수첩 이 제작도 상당히 큰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도 또 수익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이 부분은 보증경비 우리 사무실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좀 고민을 좀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또 성조 사업 확대 및 회원 간 침묵 제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대종에 관련 정보신문을 지금 여기에 대다수 임원분들은 받아보고 계시겠지만은 대종예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우리 전 임원이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종친회 활성화한 여러 가지 일을 검토를 하는데 또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 지금 간단하나마 저 사업 계획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하고 지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건에 대해서 정치님들의 좋은 의견을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수입 지구에 보면은 제가 지금 금년도에 한 1,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비하고 잔조금 오늘 또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만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이자 수입은 지금 원금 5,000만 원을 정기예금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아까 경과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무실 서글세로 입금을 갖다가 웅대 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한 6,000만 원 전세 자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는 웅대 회장님이 반 이상을 아마 부담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자금이 지금 현재 홍인시장에 있는 현 사무실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3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출 지구에는 이게 지금 사무실 임차료 360만 원 연간입니다. 사무실 유지비 120만 원 총회 경비 한 200만 원 잡았고요. 성조 사업을 지금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군데 성조 사업 이 비용으로 제가 한 1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경조 화한대는 아까 직계 전비속 경조라든지 전소금 관련 행사에 화한대 이 부분을 연간 한 15건 정도로 일단 해서 100만 원 정도는 일단 잡아봤고 회의 경비 한 120만 원 예비비 100만 원 해서 1,100만 원으로 연간 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도 부분은 사실 저희가 활동을 갖다 5-6개월 정도 제대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않는데 연간 기본 계획안을 갖다 이렇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이 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단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딴 의견이 없으시면은 이 지출 예산 금액 범위 안에서 저희 집행부가 알뜰히 생활을 하고 또 기금을 점진적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목적 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 회원들이 찬성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페이지에서 저희가 그 사업 계획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니 말고 없어 되겠습니다. 네. 그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실 때 뭐 축산 아주 그 자산의 부분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전동공파 정치회와 축산의 관리위원회 바로 단기 때잖습니까? 그게 조직도 상에도 전혀 안 나타나고 한데 사실 전동공파 정치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업 중에서 뭐 축산제를 관리하고 하는 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 내용이나 조직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 두 개는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축산제 부분을 갖다가 조금 언급을 하자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지금 질문자 하시는 분 그 말씀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사안이 커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끝입니다. 그리고 전성옥 문제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거나 예를 들면 저희들 동민동 사무실에 오셔서 영상적으로 저희들 임원들하고 언제든지 문을 열고 열고 있을 테니까 상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산제 그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로 제가 일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 축산제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성이 되어 있으면 사실 저희 뭐 제가 회장으로 지금 있습니다만은 축산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여기에서 임원이나 이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하는 이런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그 문제의 핵심적인 일은 저거는 축산제관리위원회 소관이 아닌가 저는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 자리에서 축산제관리위원 예, 회장을 갖다가 선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전성원과 정치내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제가 대사 보고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국산제 관리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기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기가 돼서 10월 9일날 국산제 총회를 요정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때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김철승 회장이 이제 2년 되시고 김경렬 회장이 이제 2년 임기가 됐고 다음 회장은 파의 관계 없이 중파나 좌파의 관계 없이 훌륭한 분을 추대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 상황이 축산제 묘점에 가서 사실 그 시제를 모시는 인원이 큰 파보다가 작은 파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원수로도 사실 좀 상당히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 작은 파에서 주도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회사를 설치하고 거기에 이사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하니 이번 10월 9일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때 우리 여기 저 판파에서 많이 참석해서 거기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모셨던 회사를 좀 활성화시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표는 내가 따로 마련을 할 테니
있으면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입니다. 일단 그 주3제 사전 조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어려운 걸로 들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3제 관리위원회 위원들하고 또 전서국과 동침회하고 같이 뭐 이 얘기를 해서 좀 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딴 뭐 좋은 저희 동침회 발전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예예. 장시간 시간을 지켜주셔가지고 고맙고요. 그 뒷장에 보면은 저희가 뭐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 납품이 성금 참조하기 위해서 공문을 붙여놨는데 혹시 아직까지 인양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뒤에 보면은 저희 연설원과 동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있고 운영위원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명단을 넣어놨으니까 항상 사무실을 갖다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운영위원 누구든 누구한테라도 전화를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 그 총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저 우리 운영위원들 좀 앞으로 나와가지고 임원들 인사 끝나고 같이 단체로 기념사진 촬영하고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로부터 승원 부회장님, 원부 사무총장, 승원 부회장님, 도의 부회장님, 그다음에 창록 자문위원님, 영국 이사님, 시준 부회장님, 기호 자문위원님, 실학 감사님, 양환 부회장님, 영규 부회장님, 원윤 감사님, 희범 이사님, 창호 이사님, 저는 회장팀 장기입니다. 일동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김씨 잠깐 소개. 좀 늦게 오셔가지고 승용기독교 회장하시는 신원님께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실은 11시에 와야 되는데 오늘 저희 학교 선배 중에 피치 못할 문상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우리 전소공파 동침회라고 해야 되나 다수회라고 해야 되나 뭐 몇 년 만에 대단하게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참 흐뭇하고 이번 대단히 참 제대로 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축산제에 대해서 좀 민감한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장로들과 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그 사람이 종기를 모은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선님 씨 전소공파 동친회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이 늦었고 정신은 본건물 바다 하원이라는 데 가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시고 나머지 공 나가시기 전에 전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촬영을 좀 응해주십시오. 전소공파 화이팅! 화이팅!